우리 윤재 괜찮은 건가요? 안녕하세요. 네. 윤재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소아청소년과 박재혁 선생님. 엄마의 고민을 먼저 들었는데요. 많이 먹으니까 체하진 않을까 싶어서요. 저는 많이 먹으면 체하는데. 많이 먹고 좀 급하게 먹는. 네네. 규칙적인 수유를 하셨어요? 아니면 아기가 찾을 때마다 울고 보챌 때마다 우유를 주셨어요? 보챌 때 줬던 것 같아요. 규칙적이지가 않고 네. 그냥 수시로. 윤재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정확한 진찰에 들어갔습니다. 몸무게도 평균보다 조금 못 도는 그러니까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까지는 성장을 아주 양호하게 잘하고 있거든요. 지금은 이제 키 몸무게가 정상 범위에 있지만 엄마의 걱정과 달리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윤재.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그냥 울면 먹을 걸 주니까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위안이나 즐거움을 느껴서 그 자체 먹는 행위 자체에 어떤 집착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. 식탐이 자제가 안 되는 그런 아이를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둘 경우에는 자제력이 없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고 어른이 돼서도 폭식이나 혹은 뭐 과음 뭐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식욕뿐만 아니라 다른 뭐 욕구나 뭐 충동 같은 것도 잘 자제가 안 되는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.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만 이대로 계속되면 위험할 수 있는 윤재의 식탐.